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성부의 산길에서 라고 하는 작품 들어갈 건데요. 이 작품은 큰 틀을 먼저 얘기해 줘 가면, 왜냐면 조금은 낯설어요. 그래서 근데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낯설다는 소리만 하면. 자, 낯설어서 그냥 틀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 가자면, 우리 보통 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일 때 어떤 삶이라고 하죠. 삶. 길을 가다, 삶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의 이미지로 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화자가 산길에서 길을 가면서 뭔가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건데, 이 길, 이 역사와 같은 이런 길, 우리네의 삶과 같은 것들을 만든 이들, 즉 항상 그렇듯 평범한 이들이 만들죠. 평범한 이들이란 건 별다른 게 아니야. 우리네 사람들. 나, 너희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네 사람들,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이 길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길에서의 나는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도 또한.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이렇게 꿋꿋이 하나씩,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십니다.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이것 또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긍정부정 잘 찾으면서 들어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군지를 나는 안다. 자, 이미 파란색으로 제가 형광펜 해놔서 아시겠지만, 나는 안다, 나는 안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쓰이고 있어요. 여기 이제 강조점을 주고 싶은 거지. 나는 알아. 즉 이걸 얘기하고 싶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굳이 표현법을 쓰자면, 거기 여러분들 교재 지문에다가 써놓으세요.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문장 순서 틀렸어요. 원래는 나는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이게 순서상 맞잖아. 문장 순서 바꾼 우리는 도치법이 쓰였다. 그렇죠. 거기다 써놓고.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 이들이요. 이 길을 만든 이들이요. 그 이들이요. 지금 조리대빵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그러니까 이 길을 만든 이들이 제가 필요해서 아래쪽에다 쓸게요. 바람이거나 아니면 이름 모를 풀꽃들일 수도 있겠죠. 풀꽃들. 그래서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알아요. 바람이거나 이 길을 만든 이들과 같은 이미지를 가진 소소하고 작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그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뭔가 감동을 받거든요. 그게 무엇이고, 노란색으로 감동까지 안 쓰면 어떠니, 가슴이 벅차다는 긍정이라는 걸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 이들, 여기서의 짐승처럼, 처럼 직유법이고요. 화자 얘기하는 거야. 마치 나는 짐승처럼 있잖아. 직유. 짐승처럼 그 이들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서, 그 이들의 옛 내음, 후각 쓰인 거 보이십니까? 뭐 중요하지 않더라도 우선 써볼까요? 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요. 내음을 맡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죠. 그게 무슨 어떤 나쁜 냄새를 할지라도. 뭐 화자가 원하니까.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서. 내음을 맡고 싶다는 건 그 사람의 채취, 그 사람들의 것을 따라가고 뭔가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미지니. 자, EBS에서 말한 거 보고 갈게요. 과거 민중이 보여준 고난 극복의 의지를 본받겠다는 태도. 그러니까 과거 민중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을 함께하고 싶다, 본받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이미지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이 나지 않았더냐. 자, 신명이 나지 않았더냐. 자, 음은 신명이 났어요 라는 뜻이니까 서리법이 쓰인 거 맞고, 집이라든가 서울의 이미지가 중요하죠. 자, 보셨어요? 집과 서울을 떠나는 것에 나는 신명이 났어요. 다시 동그라미 세모. 집과 서울이 부정이니까 이걸 떠나는 것에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옛 내음새를 맡고 싶어요? 그게 긍정이라면, 이러기 위해서 집과 서울을 떠나는 걸 좋아했으니까, 집과 서울은 어찌됐건 여기에서 길의 이미지가 무엇이건, 이 길과,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산길이겠죠? 길과 대조되는 공간이다. 자, 어찌됐던 부정적 공간이다. 왜냐면 여기서의 길은 긍정적 공간일 것이거든요.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무언가에 쫓기듯, 그러니까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들도
힘을 다해서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아요. 비칠거린다라고 써줬죠?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요. 살다 보면 힘이 다해서 비칠거릴 수 있고요. 바쁘게 바쁘게 미친 듯이 살기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소소하게 작은 이런 자연물들, 작은 그냥 힘이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살아가진다는 것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그게 무엇이 됐던 무엇 하나씩은 다져놓고 간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씩 만들어내는 게 있어. 그게 삶이야, 곧. 하나씩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이라고 하는 건 뭔가의 흔적, 그들의 삶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남아 배웠지요. 자, 배운 거는 긍정이니까 당연히 긍정 동그라미 하시고요. 무언가를 배웠어요. 즉, 이들에게서 나는 깨달은 거지요. 결국 아무리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아우, 얘네들 나 왜 또. 얘들아, 이거 중요해? 나 이런 거 커트 안 할 거야. 굳이 부정은 아니지, 그치? 여기서 왜냐면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누울 때 소리치는 바람이나 이런 걸로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이랬거든요. 얘네가 부정이란 뜻이 아니라 좀 연약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현실에 처해 있는 소소하고 약한 이걸 꼭 막 부정적이야 말할 순 없네요. 나 이게 하다가 착각했어. 지금 봤어, 지금. 미안해. 굳이 치지 마, 얘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요. 저 계속 갈게요. 그래서 그 부질없음이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는 길을 만들고, 부질없음이 쌓인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뭔가 힘없고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 없어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무언가 만들어지죠. 예, 맞는 한자성어가 있잖아.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요, 아주 꾸준히 하나씩 결국 산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우공이산 쓰시고요. 마침내 그렇게 이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 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 그 이들을 따라 오르는 길, 나도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과거, 자, EBS 표현 보세요. 과거 민중이 보여준 고난 극복의 의지를 본받겠다는 거죠. 따라오르겠다는 건 같이 하겠다.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하나 더 알아요.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죠. 즉,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되는 이유,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써드려요. 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이 길을 만드는, 길이라고 해도 좋고요. 역사 혹은 삶이라고 해도 좋아. 길을 만드는 일에 주저앉으면 안 돼. 길을 가야 돼. 동참해야죠. 그들도 이 길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잖아. 그것처럼 나도 같이 동참해서 무언가를 쌓이고 쌓여서 이 길을 그들이 만들었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저앉으면 안 되죠. 산길이라고 하는 길에서 보잘것없고 힘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역사를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는 그래서 나는 안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었죠. 이렇게 EBS에서 했던 거는 제가 나는 안다 했고, 아, 바람도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들이라 볼 수 있고요. 그거 하나만 제가 바람 풀고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 얘네들이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얘네들을 모아서 이렇게 화살표로 지문에 모아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작고 소소하지만 얘네들은 길을 만드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죠. 보이죠? 이들이 모여서 길을 만들어주는 거.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는 상황이 힘든다 이 소리야. 동그라미에서 눈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이게 바로 산길에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꼭 막 민중시라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민중의 뭐 고달픈 삶 이런 것보다도 삶의 역사, 길을 만들어주는 우리네 이들 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죠?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세모 잘 하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안. 조금 놀랬습니까? 인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오류 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괜찮아. 뭐 이런 NG 자연스럽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